맥주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개정된 주류법이 너무 X에게 다 너무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매수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만나다 최혜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음식료, 담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정은 수석연구원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김민진 차장님까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 애널리스트는 처음 뵙고 김민진 차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백신 네.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누가 이제 맞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네. 맞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파서 옆에 이제 집사람이 너무 안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출근할 때 좀 열이 있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열이 있으면은 못 들어와요. 맞아요. 이렇게 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입구 컷이라고 얘기하죠. 클럽 가는 것도 아닌데 네. 입구 컷 당할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아. 예. 몸은 괜찮아요, 전. 예. 아. 좀 마음이 예.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항체가 잘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네. 그 약은 그래도 드신 거죠? 타이레놀을 예. 겁이 나서 예. 두 알을 한번 딱 먹어봤는데 37도 근처에서 예. 열도 뭐 거의 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부터 약도 안 먹고 있어요 전. 예. 네, 어쨌든 안 아프셔서 다행이고요. 예. 이 수석께서는 20대신 것 같아서 딱 여쭤봤던 20대여서 네. 아직은 이제 주 대상층은 네. 아닌 거죠? 아직은 못 맞았는데 이제 맞을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보복 소비 준비 중이니까 저도 네. 막 여행 가서 해외 여행도 가고 싶어서 아, 맞아요. 이제 백신 나올 말 그러니까요. 네. 맞고 가셔야죠 빨리.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모두들 백신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맞고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음식료 관련해서 이제 내수주 경기 살아나면 이렇게 백신 맞고 경기 살아나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 계속 들리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보다는 못 올라온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저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7월 5일부터 변경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12시까지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5명 못 모였잖아요. 네. 이제는 8명, 그러니까 7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발표난 날 이제 주류 업종들 주가가 조금 움직였고요. 저 백신 나온다면 사실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주류 업종이 좀 이런 규제들 때문에 어렵고 최악의 업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주류 업종들 실적이 확 개선되는 때가 아닌가 해서 지금 좀 매수로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음식료 관련주들이 작년도에 주가가 네.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 집에서 사 먹는다. 그거였거든. 집에서 많이 시켜 드시고 네. 냉동식품 많이 먹고 그랬는데 올해 연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네. 음식료 관련주들인데 어느 순간 제가 차트를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다시 반등했어요. 네, 대장주라고 하는 CJ제일제당 특히 우리 이종훈 수석께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셨던 제가 네.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음식료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에는 이면에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작년 7월부터 계속 음식료 업종 주가는 조금 빠지는 모양이었거든요. 그 주 원인은 우선 첫 번째로는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 수혜로 이제 막 사재기 수요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들 마음속 한켠에 내년에 기저효과가 역으로 반영되면서 안 좋겠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아까 하이베이스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딱 작년 7월부터 곡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이 되겠다라는 우려가 겹쳐지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는 빠지는 모양이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5월이죠. 5월부터 약간 네. 음식료 업종이 드디어 약간 시장 대비 좀 상회를 하면서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일제당 실적 발표 날을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제일제당이 작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네. 주 원인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가 사료 첨가제, 식품 첨가제 파는 사업 부문인데 이쪽에서
거의 이제 영업이익률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때가 나왔고 그때 거의 대한통운 물류 제외하고 엄청나게 실적에 많이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그럼 이제 증가율적으로 보자면 시기가 이제 기저효과가 역기저로 반영이 되면서 안 좋다는 게 약간 시장의 여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2분기 성장 가이던스를 이제 내비치면서 그때부터 상반기 하이베이스 우려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때 입증했던 제품력이랑 뭐 시장의 뭐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구나 약간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주가가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류 쪽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에요. 네. 롯데칠성을 크게 보자면 음료가 7, 주류가 3 이 정도인데요. 네. 주류를 또 보자면 소주 마켓시어는 15%, 그다음에 맥주 5% 이런 이 정도로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특히 작년에는 그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좀 더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음료 쪽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거는 약간 글로벌리 나타난 트렌드인데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음료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성은 작년에 좀 그렇게 좀 빛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었죠. 하이트질로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칠성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류 쪽에서도 비용을 많이 줄이는 그런 구조로 좀 턴어라운드를 시도를 했었고요. 올해 1분기 때는 굉장히 크게 주류가 반등을 했어요. 네. 적자가 나오던 사업부에서 93억 원의 흑자를 달성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연초 대비 거의 주가는 50%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칠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한다면 사실 지금 주류 업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가 겹치면서 사실 12시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10시까지밖에 못 마시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된 상황인데 이런 시장이 재개되는 것도 역시 칠성이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분석하면서 느꼈던 건 작년 5월에 개정된 주류법이 너무 칠성에게 다 너무 긍정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제일 긍정적인 건 주류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그러니까 위탁생산이죠? 네, 위탁생산이 가능해진 점 이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수제 맥주가 인기잖아요.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은 딱 4조 원대에서 정체된 시장이거든요. 네. 국산 맥주, 수입 맥주 다 합쳐서 4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네. 유일하게 그 품목군으로 따져보자면 수제 맥주만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3년간 연평균 46%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수제 맥주 업체의 성장을 좀 저해하던 건 캐파가 없어서 약간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서 약간 이 실적 성장의 제한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OEM으로 제한이 풀리면서 롯데칠성은 14년, 15년도에 충주 쪽에 공장을 굉장히 크게 증설해서 맥주 쪽에 캐파 여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롯데칠성이 주류 쪽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것도 사실 그 캐파는 많은데 이제 수요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고정비를 절감하지 못해서 약간 요것 때문에 좀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제 맥주를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의 맥주를 생산하면서 고정비도 깎을 수 있고요. 본인들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이제 더 약간 비용 절감도 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비계량적이지만 다른 기업들의 인기 많은 맥주를 생산을 하면서 좀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그리고 롯데칠성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앞으로 전망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맥주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맥주 좋아하세요? 급격히 밝아지셨어요. 네. 두 분 어떠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그리고 특히 뭐 요즘 CEO에서 공표 맥주 없어서 못 써 먹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칠성이 위탁 생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공표 맥주를 아직 못 먹어봤네요. 아, 그러세요? 저는 늘 말해왔지만 소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그 명품 가방 같은 건 정말 네. 얼마씩 되게 가격을 많이 잘 올리는데 라면은 맞아요. 100원만 올려도 사람들 난리 그렇죠, 나지 민감하죠.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소시지나 이런 거 올린 기업들도 있고 네, 맞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연초에 음식료 업종 말씀드릴 때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작년 7월에 곡물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통상적으로 보자면 곡물 가격은 6개월 뒤에 기업의 투입 단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선적
그 수확되는 시점에 반영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환율은 3개월 뒤에 반영되는데 이 시점 그 차이를 계산을 해서 기업의 투입 단가에 언제 어느 시기에 가장 부담이 될지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 작년 7월에 올랐으면 6개월 뒤인 올해 1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좀 기업에게 부담이 됐어야 됐는데 다행인지 약간 환율이 10% 정도 빠지면서 이 영향을 좀 상쇄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율 하락폭보다 곡물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은 하반기에 더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옥수수, 대두도 올랐지만 팜유라고 이제 기름이에요. 네. 기름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팜유는 보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지방에서 생산이 되는데 지금 약간 글로벌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요. 약간 그 코로나19로 입국이랑 이런 수입 이런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면서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팜유가 거의 히스토릭 하이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라면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 밀가루 소맥도 굉장히 올랐는데 팜유는 사실 라면은 소맥을 팜유에 튀기는 업종이잖아요. 두 원재료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소맥도 지금 최대 생산지가 러시아인데 이제 식량 안보 이슈가 떠오르면서 러시아도 이런 수출 절차, 관세 이런 것도 많이 올려버렸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영향 때문에 소맥도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반기에 라면 업종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아져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과거에 언제 올렸느냐를 보자면 농심, 이제 1등 주자인 농심 네.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말에 한번 올렸었고 그다음에 16년 12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이제 5년 주기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뭐 시기적으로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물가 관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정부나 소비자 단체랑 협상하는 과정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굉장히 실적 가시성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1분기에도 영업이 거의 55% 가까이 빠졌고요. 2분기에도 저는 50% 가까이 빠질 거로 보고 있어서 이런 만약에 협상을 주도를 한다면 농심에게 좀 이번에는 그 무게중심의 키를 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가격 인상을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농심 사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해외에서의 그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였는데 여전히 국내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국내가 한 60% 후반에서 70%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메이저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릴 그렇겠죠. 수 있는 모멘텀이겠죠. 네,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 인상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매수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걱정했었던 것은 물가 때문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 특히 이제 서민하고 또 이제 뭐 격차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항상 이제 저희가 특히 뭐 선거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는 생활안정 품목들은 또 못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막 비축물자를 풀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못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먼저 올리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빵 회사 이런 회사들은 좀 말 그대로 무시하고 먼저 올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하반기 되면은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들의 제품군들 가격이 좀 다 그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워낙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뭐 온통 그 기업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곡물 가격 투입 그 시점 차이로 저는 하반기에 인상이 좀 몰릴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을 한 기업들이 많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점을 저는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조금 빠르게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를 고려를 한다면 보통 가격 인상을 하면 그 물량 저항이 발생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어디 두부 가격이 올랐으면
가격을 안 올린 경쟁사 제품을 산다든지 그렇죠. 이런 영향이 네. 있으니까 물량 저항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영이 된다면 사실 뭐 2월에 올렸으면 두 개 분기 후부터 이제 수익성 부담이 좀 완화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인상을 한 기업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제 뭐 물론 가격 인상하면 주인공은 항상 라면이고 저는 이번에 사실 오뚜기는 2008년에 올리고 안 올렸었는데 사실 올해 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월에 가격을 올리려다가 예. 이제 약간 소비자들의 불만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되면서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정사장님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저는 이게 약간 트리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라면 업종이 힘들다. 그렇다면 1등인 농심, 그러니까 1등 기업인 농심이 인상을 한다면 이제 후발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쉬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농심의 가격 인상은 저는 올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얕은 생각에 네. 내년 대선 가까워지면 못 올리니까 또 빨리 올리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선 때문에 못 올린다고 하지만 또 또 말로 가면은 정부는 잘 안 보고 이제 올리는 게 있어요. 레임덕이라고. 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레포트에는 쓰기 뭐해서 그렇죠. 쓰기 네, 뭐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말을 좀 순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자면 사실 2011년 말은 이명박 정부 말기고요. 16년 말도 박근혜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조건이 좀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식료 하면은 집에서 해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밀키트 같은 것도 맞아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음식료 관련 기업들에는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 라방 통해서 판매 같은 것도 네, 많이 하고요. 네, 맞아요. 뭐 저도 처음에 HMR은 이제 뭐 내식 트렌드가 없어지면 좀 매출이 안 나오지 않을까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렇죠, 예. 생각보다 이 한 번 그 큰 사건 이벤트로 인해서 좀 트렌드가 장착이 되면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떤 걸 느꼈냐면 보통 원래 주 소비층은 뭐 젊은 1인 가구나 네. 이제 뭐 요리가 귀찮은 사람들이었다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시니어층까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니어층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것도 이번에 좀 사람들이 많이 느끼면서 저는 HMR 수요는 그래도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YOY로는 줄겠지만 여전히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밀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밀키트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밀키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약간 신성식품이 한번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가 한번 그 제품을 열어서 조리를 하는 단계가 한번 더 맞아요. 들어간 그렇죠.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요리를 하고 싶은 수요가 그렇게 있을까 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편리하려고 사 먹는 건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한 16,000원에서 30,000원대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배달 음식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굳이 밀키트를 사 먹을까에 이슈도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신선식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저는 좀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되게 진입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PB 업체 담당하는 그냥 중소형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대기업을 끼어든다면 이런 OEM식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수요는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키트는 네. 집들이 할 때 그러니까요. 제가 한 것 네. 같은 그런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네. 요새는 저도 저희 집 이렇게 근처에 산책을 해보니까 밀키트 무인점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 유모차 끌고 가다가 네. 들어가서 이제 구경이나 하려고 갔는데 뭐 국밥부터 해서 순대볶음, 백순대볶음 이런 것들이 점포가 아예 무인 점포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야 이제 하다 하다가 별의별 게 다 생기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예, 사실 음식료 업종들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는 뭐 CJ제일제당과 롯데질성 두 개 얘기를 나눴고 특히 롯데질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가장 좋은 음식료 업체이기도 했는데 두 개를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특히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이 계절성에 맞는 또 음식료 관련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여름이니까 이제 음료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오히려 뭐, 네, 네 그렇죠. 칠성도 좋고요. 네.
그 빙과 업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과가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롯데 제과 네. 1분기 때 뭐 영업이 거의 40% 이상 올랐었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그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무인점포가 사실 1등 공신이었어요. 롯데제과가 국내 빙과 소매점 기준으로 마켓시어가 거의 36%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자면 사실 빙과 업체에게는 판로가 하나 열린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동안 소매점이랑 뭐 편의점에 팔았다면 무인 점포라는 판매처가 하나 생긴 셈이고요. 생각보다 이게 마진이 되게 좋은 사업처, 그러니까 거래처이기 때문에 무인 점포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빙과 업체에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봤더니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수가 880개 정도였는데요. 네. 올해 3월 말에 몇 개까지 늘어난 2,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두 배도 넘었네요. 네, 두 배 훨씬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좀 1분기 빙과 실적은 좋았고요. 네. 그리고 2분기를 보자면 사실 저는 마음속 한켠 걸리는 거는 2분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가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비가 더워질수록 빙과 업체 실적은 그렇죠. 좋아지는데 비가 오면 이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음식료 담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네. 먹는 얘기만 너무 신나서 해서 담배 하면 KTNG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네, KTNG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KTNG는 우선 긍정적인 거는 첫 번째로는 국내 마켓시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글로벌 세계 전체에서 국내 담배 업체가 그 국가에서 1등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필립 모리스 같은 이런 그렇죠. 글로벌 대형 업체들의 담배 마켓시어가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KTNG 마켓시어가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담배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KTNG는 작년부터 이제 필립 모리스랑 함께 그 전자담배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KTNG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해외 진출할 때 다른 뭐 페이퍼 코스트 유통비용 안 들이고 필립 모리스랑 유통하니까 좋은데 거꾸로 생각하자면 필립 모리스가 굳이 아이코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네. 릴핏을 공짜로 이렇게 유통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열티 수준은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냥 글로벌리 이 여력을 저변을 넓혀간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가 일단 3개 공식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일본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거의 10개 이상으로 넘어갈 그러니까 진출할 것이기 네. 때문에 더 이쪽에서의 실적 확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과연 지금 그러면 음식료 업종들이 하반기를 보면서 살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오히려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와서 뭐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빠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과 네. 하반기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력도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가격 인상은 사실 자주 나오는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트렌드가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의 뭐 라면 같은 경우에 5년마다 5년마다는 아니고 약간 그렇게 5년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오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시해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꼭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 부문이 들어옵니다. 그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라고 하죠. 그 화이트 바이오라는 사업 부문으로 이제 내년부터 예. 반영이 그러니까 가동률 100%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네. 물론 이제 바이오 사업 부문이 연간 3조 원을 버는데 이제 화이트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캐파 5,000톤 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킬로그램당 5달러 단가로 이제 판매가 이제 이미 다 예약 판매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이거에 이제 확장성을 기대를 한다면 저는 이제 올해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고마진 사업 부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제 PHA라는 소재를 만들고 네,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부문의 1등 기업은 미국의 다니머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서 30%까지 오. 가더라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네. 보면. 그럼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은 사실 글로벌리 세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니머, 제일제당 그리고 일본의 화학업체 이렇게 세 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제일제당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제당도 상업화를 한다면 저는 마진율은 20%대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고려를 하신다면 연내 매수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은 수석 이야기를 오늘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좀 픽이 생겼습니다. 우리 박강현 수석께서 이제 팔랑팔랑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어째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 아닐까 네. 싶은데 오늘도 음식류 담배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좀 알찬 이야기들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은 수석 연구원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더욱더 힘차게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